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밋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생 스프레드를 다시 들고 와봤어요. 자, 다른 전생 스프레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보는 어떤 스프레드고, 거기에 과거와 연관된 스프레드인데, 이것은 우리 본인의 우리 자신의 것을 과거와 어떻게 연관돼 있고, 그리고 과거에서 이 생에 어떻게 왜 넘어왔나? 그러니까 전생에서 이 생에 왜 넘어왔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그 이유 중에서 어떤 것은 이루었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했고, 자, 그리고 과거와 관계없이 관계 있죠. 그러니까 전생과 관계 속에서 같이 넘어온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번 생에 꼭 이루어야 할 어떤 숙명적인 과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업을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 자, 후생이 되겠죠? 선물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까를 등이 포함된 어떤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 본인 자신의 전생과 현생과, 자, 그리고 후생까지 연결된 어떤 숙제와, 그리고 통과한 시험과 이 생의 과업에 대해서 쭉 연결된 스프레드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내가 어디쯤 왔는가를, 이번 생에 어디쯤 왔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프레드의 이름은 내가 이번 생애에 통과한 시험과 통과하지 못한 시험, 그리고 현생의 숙명적인 과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놓아 놓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종세번 울릴 때까지 자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자, 1번부터 제가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른 거는 옆에 두고요. 자, 1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제가 다 놓았습니다. 자, 우선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전생에 당신이 이번 생에 가져온 숙명적인 과업은 뭐냐면, 자,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처럼 밝음을 가지고 왔다. 자, 그래서 이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밝은 성격에, 아니 밝은 행동을 가진 어떤 우리 구독자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서 전생에서 가져온 어떤 숙명적인 형태는 내가 밝음, 그리고 아이와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아이와 관련되면서
여기에 어떤 과업을 가지고 왔다. 자, 그렇게 보이고, 이 과업에 필요한 행동은 뭐냐면, 전생에 필요한 행동은, 이거는 제외예요. 제외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1번을 어떤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 사람을 만나거나 지금 현생에 있는 것은 과거, 진 정말로 전생과 돼서 아는 전생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행동에 취한 행동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밝게 넘어왔기 때문에 전생에 있었던 긍정적인 행동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재회, 부활, 그리고 그것이 현생에 다시 재현되는 어떤 형태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감정은 뭐냐면, 거기에서 끝냈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끝내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세개다 메이저 카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생에서 현생으로 넘어올 때는 뭔가 중요한 어떤 이번 생과 연관되면서 중요한 어떤 과제를 안고 넘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생에는 어떤 거냐면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만남에 관한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완전히 끝냈다. 마감했다, 깨끗하게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는 밝게 넘어오신 것 같거든요. 자, 밝게 넘어왔는데, 근데 요게 완전히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약간 밝은 어떤 형태로 넘어와 있다. 요렇게 보이고요. 이번 생에 통과한 시험은 뭐냐면, 이번 생에 통과한 시험은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여자가 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엄마의 모습도 되고, 그리고 부인의 모습도 되고, 사랑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해서, 자, 그것이 내가 이번 생에 통과한 시험이다. 그래서 애착하는, 연민하는, 동정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 모습이 이번 생에는 통과한 시험인 것처럼 보이고요.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내면의 우울함이나 외로움이에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카드는. 그래서 완전한 어떤 내면의 우울함, 외로움, 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슬픔들을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하신 것 같다. 통과한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밝음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숙제, 그리고 거기에, 약간 우울함, 자, 그리고, 좀 혼자 있는 듯한 기분,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정체되는 듯한 기분, 그런 기분을 느끼는 어떤, 그 시험은 통과하지 못한 시험으로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생에 어떤 지금 목표를 가져야 하냐면 목표가 이게 지금 칼세 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저도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생에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세 개가 나와가지고 이번 생에 숙명적인 이번 주에 가업이 내가 어쩌면 이 아픔을 받아안는 것이 내가 어떤 목표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나에게 이거는 이제 심장의 상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그리고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어떤 감정을 가지는 게 이번 생애에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 어떤 목표,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거기를 위해서 가족을 이해해야 되고, 여기 보면, 가족을 이해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가짐도 엄마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선물인데요. 이게 선물이 또 데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얽혀간다는 소리거든요. 헤어질 수 없이 계속 얽혀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전생에, 이번 생의 조합과 이것을 제가 쭉 돌이켜보면,
자, 카드 리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전생 타로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이라고 하죠. 그 채널을 통해서 전생에 어떤 일들이 현생에 영향력을 주면서 코드로 연결돼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맨날 전생 타로는 현생을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하나의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타로의 형태라고 제가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 타로는 약간 일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구독자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1번 구독자분들의 전생에 어떤 넘어올 때 어떤 과업은 아이들과 엄마로서의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연인과도 관계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난 생에 끝내야 했었는데 못 끝낸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그대로 넘어온 모습이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마음은 이번에 통과한 시험이고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그 속에서 우울함이라든지 집착하는 또는 내지는 생각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통과하지 못한 시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내가 마음의 아픔을 감수함으로 해서 가족을 지켜내고 엄마의 모습 또한 지켜내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어떤 형태가 이번 생에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카드는 헤어지지 못한다. 자, 그리고 쭉 같이 가야 하는 이생의 완전한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우리 1번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거, 자, 또 한번 제가 볼게요. 자, 2번 거, 2번.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2번 보이죠? 자, 2번에 어떤, 자, 2번 구독자분들은 막대기가 많이 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숙명적인 과업의 선물들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제가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의 해석은 첫 번째로 뭐냐면 이생의 숙명적인 과업은 뭔가 지금의 상황을 감당하는 어떤 과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카드들이 조금 밝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과 같이 약간 맞물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감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번 생의 숙명적인 과업은 내가 7개를 다 책임지는 어떤 과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이 많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생각이 많다, 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등. 그래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난 생에서 내가 이번 생에 넘어오면서 뭔가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다, 과 되고, 거기에 책임감과, 그리고 내가 모두, 이거는 책임감이거든요. 과거의 행동의 책임감과 심리적인 태도는 내가 내 것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내가 10개를 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엄마의 모습으로 노력한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업장이 그대로 현대에 넘어와가지고 그대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제가 볼 때는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자,
통과한 시험은 뭐냐면, 재회, 다시 만남으로 해서 그들과 재회하고 만나고 다시 어울리고, 거기다가 재회와 부활과 그리고 전생의 일들을 다시 만남으로 해서 뭔가 하나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헤어질라다가 안 헤어졌고, 그리고 다시 만남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통과하는 시험은 통과했고요. 자, 그리고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남자가 잔을 들고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잔을 들고 오는 그 잔을 받지 않은 것이 통과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재회, 부활에 관한 것은 통과를 하였고, 다시 감정적인 것으로 다시 다가가는 그런 것들은 지금 통과하지 못한 시험으로 나옵니다. 통과하지 못한 시험으로 나오고, 자, 이 삶의 목표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우리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도 가정의 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생애의 궁극의 목표는 가정의 안정, 3대가 같이 하는 것, 온 가족이 행복한 것, 그게 목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할 행동과,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은 같이 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가꾸어야 하는 어떤 과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정말로 가정 중심적인, 또 이게 카드가 뜹니다. 그래서 대비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완성된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 자, 그런 어떤 속에서 자, 이번 생에 아마 살아가게 될것 같고요.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어떤 목표가 되고, 자, 그러면 선물은 뭐냐면,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뭔가 허전한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이 잔을 우리 구독자분이 잘 받게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에 주는 선물이 컵네 개의 잔을 하나를 주는 거니까, 그 잔을 받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잔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마지막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을 선택한 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전생에서 이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전생에 정말로 우리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었다. 자, 그래서 그 과업이 현대까지 넘어와서 굉장히 바쁜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 모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재회나 부활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어떤 마음은 지금 통과한 시험이고,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감정의 잔을 다시 받는 것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감정을 채우시고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아주 안락한 가정입니다. 그 속에서 좀 힘들지만 강압적이지만 견뎌야 하는 것과, 거기에 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번 생애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물은 썩 내키지 않지만 좋은 잔이 다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 구독자분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해석에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전생과 관련되면서 뭔가 칼이 지금 여기도 다 칼이 떴죠. 자, 그래서 칼이 떠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구독자분들, 자, 3번 구독자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생에 지금 양다리죠. 양쪽의 일을, 두 가지 일을 하러 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별처녀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넘어오신 거고, 자, 그리고 빛나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넘어오신 거예요. 빛나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빛나는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가족이다, 아니면은 내지는 주변에 얽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빛나는 자신이 되기 위한 어떤 어떤 과제를 가지고 넘어왔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자어 묘한 것은 전부 다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달 카드 아 맞죠? 그 카드죠. 스타 카드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것도, 이게 11번. 똑같은데, 16번. 물동이 카드. 자,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맞아요. 자, 이건 별처녀 카드를 가지고 넘어왔고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생에 필요했던 어떤 요거 때문에 필요했던 행동은, 자, 3번 구독자분들, 자, 다시 해석 들어갈게요. 자, 다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전생과 관계되면서, 우선은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이번 생에 오신 분들이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몰입하기보다는 두 가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빛나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넘어왔다. 그래서 전생의 씨앗이 현생으로 넘어와서 그 과업을 가지고 넘어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했던 거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내가 베풀고 많이 주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나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뭔가 확정적인 결심을 한듯 모습을 가지며 태도를 가지면서 이번 생에 넘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칼자르르는 확정성을 가지고 넘어왔다 이번 생에.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생에 통과한 시험은 뭔가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확 겪은 것을 이번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직업을 바꾸든, 아니면은 뭐 가정을 바꾸든, 연인을 바꾸든,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하게 확 바꾸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하였다. 자, 그리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전문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빛나는 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지금 계시다 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생에도 확실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거기에서 빛나는 나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 10개거든요. 그러면은 마감이라든지 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 카드 또한 뭔가 또한 실행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3번의 요 번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생과 관계되면서, 자, 명확한 자기 의지, 자, 그다음에 빛나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 확실한 실행력, 결심이 필요하다는 카드로 일관돼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넘어온 것은 빛나는 자신을 위해서 넘어왔고요. 자, 거기에 전생에 내가 베풀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자,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심을 하고서 이번 생에 넘어왔고, 이번 생에 통과한 시험은 대변역, 변하는 삶을 잘 겪으셨고,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직은 전문인으로 빛나는 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번에 목표는 확실한 어떤 실행력이 필요하시고, 빛나는 나를 위해서 마감하고 끝내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능력을 가진, 집행력을 가진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서
나는 거듭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구독자분들, 빛나는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4번 또 리딩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상처를 가지고 넘어와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자, 4번은 보게 되면 심장에 칼 맞았죠. 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다는 뜻이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과거와 연관되면서 현재가 지금 과업이 넘어온 과업이 내가 마음 아픔을 지금 품고 있는 어떤 카드가 뜨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마음 아픈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와 연관되면서 나는 아픔을 품고 넘어왔다. 거기에 가족과 관련되는 자, 펜타클 10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되는 자 그리고 가족과 관련하면서 남편이라든지 남자라든지 그런 분과 연관되면서 넘어와서 아마 가족과 관련되면서 상처를 받든지 남자와 관련되면서 상처를 받든지 과거와 연관된 그런 연관성 속에서 넘어와서 마음이 아픈 어떤 카드가 우선은 뜨고요. 현재가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통과한 시험은 뭐냐면 내가 아픔을 견뎠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아프고 견디고 다 했죠. 자, 그래서 그거 잘 참고 아픔 견디고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아픔을 잘 견뎠다. 이제까지. 자, 그리고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통과하지 못하였다.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속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강단 있는 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어쯤 한번은 결심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서 또한 요 보게 되면 에너지를 채워라.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한 에너지를 채워라. 완즈 완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게 뭐냐면 에너지를 지금 채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고 무한히 도전해보고 자 그런 어떤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이 지금 우리 4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보고 자 조금 여행도 지금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운 어떤 땅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새로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자, 그런 거, 자, 그런 것을 채우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주 멋진 여자, 아주 권한 있는 사람으로, 자,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재회의 나팔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픔을 주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실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나를 채우게 되면 내 스스로 내면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픔을 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전생은 우리 가족과 자, 그리고 남자분과 관련이 있으면서 아픔을 가지고 전생에 넘어왔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아픔이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통과한 시험은 내가 잘 견뎠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새로운 에너지. 자, 그러면 또한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을 나는 아직 통과하지 못하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채우게 되면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아껴주자라는 목표가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주변의 사람을 다시 돌아보시고 좋은 에너지로 채우시고, 자, 행복한 주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 5번 카드 자,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5번 카드. 자, 5번. 아이고, 칼에 둘러싸여 있죠. 자, 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쏟아 오네요. 쏟아 오는. 자, 페이지 컵. 자, 5번 해석 들어갈게요. 뭔가 조금 애매한 모습으로 이 카드는 나왔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전생은 지금 묶여있죠. 자, 지금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자, 묶여서 내가 권한이 없고 과학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묶여있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래서 건강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뭔가의 답답함을 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우선은 이번 생에 지금 과업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난 생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요게 자, 금전과 관련이 있었고, 금전과 돈과 관련이 있었고, 자, 거기에다가 묶여서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게 금전과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온 게 금전과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금전과 관련 있는 남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묶여서 그대로 답답함을 견뎌야 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현생으로 넘어오신 것 같거든요. 요거를 보게 되면. 자, 그리고 이번 생에 통과한 시험은 내가 내 스스로 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번 생에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들, 자,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하는 어떤 시험은 나는 통과했다. 자, 엄마에 관한 것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자, 그 다음에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상처 주는 것,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나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쏟아 오가 되는데요. 쏟아 오는 이게 뭐냐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카드이면서 누구나 그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다라는 카드의 키워드를 간직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통과하지 못한 시험입니다. 그도 상처받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 목표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정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라. 아니면 새로운 감정의 잔을 받아라 하는 어떤 컵의 형태가 뜯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일 내지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 자, 문 카드는 비밀을 상징하게 되고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태도는 또 제가 볼 때는 양쪽을 우리 구독자분께 유리하게 잘 선택하라는 카드가 나와. 이게 지금 카드 속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커킹의 카드는 양쪽을 모두 가지고 가는 거다. 자, 요렇게, 자, 카드가 나왔으니까. 자, 우선은, 자, 5번 카드는 정말로 약간 애매함의 결론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상황이라고 제가 사실은 5번은 매듭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카드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에게 주도권이 없고, 뭔가,
알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 약간 비밀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것이 남자와, 자, 그리고 매달려 같이 가야 되는, 묶여서 가야 하는 그 상황이 같이 넘어왔고요. 자, 거기에서 내가 지금은 안 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낸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선을 끊는 것을 통과한 시험이라고 보고,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제가 볼 때는 그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감정으로 채울 필요도 있고, 비밀로 하라, 가치를 잘 따져라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계신 분과 만약에 명확하지 않은 사이라면 그것을 굳이 알릴 필요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맺고 끊고 할 필요 없고, 자,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가 이 카드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전생에 연이 있는 인연이니 이것을 꼭 구분하지는 말자. 자, 그리고 비밀로 함구하자. 자, 그리고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키워드를 간직한 어떤 전생의 목표와, 자, 그리고 이생의 목표와 전생과 넘어온 인연 속에서 나오는 카드들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생 스프레드 중에서 전생에서 왜 왔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룬 과제는 무엇일까? 자, 그리고 뭘안 했는가? 그리고 내 목표는 또 뭔가? 라는 걸 가지고 1번에서 5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생은 전생에서 넘어온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현생은 후생으로 넘어갈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현생을 우리가 할수 있는 한으로 최대한 열심히 살면 다음 생이 더 좋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시대가 어려우니, 자, 힘내서, 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